22살 때 야구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그 맛집 데려가는 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인애플 피자 싫다 그랬다가 그 형님이 파인애플 피자 맛있는 집 있다고 나 데려가가지고 그때 먹었던 그 굉장히 아름다운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 형님이 약간 느낌이 좋게 얘기하면 친절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싼 느낌이 있어요. 얘기할 때도 터치하는 거 좀 좋아하고. 근데 그 형님이 여자친구분들이 진짜 예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못 사겨. 자, 하여튼 그 형님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님한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준표야, 형이 진짜 기깔나는 거 하나 알려줄게. 형이 이게 대학 때 배우고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거다. 바로 야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살 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뭐 야구하는 이승엽이는 의자왕이에요? 아니, 씨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야구장을 가야 된다. 근데 그게 한국 야구 시즌에 예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팀을 응원하다가 좌석 같은데 좋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응원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도끼도끼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많이 배워갑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야구장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티켓도 비싸고 같이 갈 사람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같이 갈 사람이 없네라기보다도 제 주변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술을 처먹어야 되냐라는 의견이 대체로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부탁을 했죠. 형님, 제가 어떻게 야구장을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저를 한번 데려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 준표에게 형의 또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다 해서 참 기쁘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형님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티켓도 이게 대박이었던 게 그 형님이 아는 사람이 있대, 야구 쪽에. 되게 싸게 구했어요. 그 당시에 엄청 싸게 구해가지고 또 야구장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3명이서 가게 됐는데 그 형님 친구분 한 분, 나, 그리고 그 형님 이렇게 셋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형님을 최준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게 비슷한 게 아니라 하는 짓이 비슷하거든요. 그 최준이랑 요즘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 준며든다고.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 최준 형님이랑 옆에 같이 오신 형님은 존나 예쁘게 생겼더라고. 잘생겼어요. 비주얼이 좀 돼요. 둘 다 비주얼이 좀 되고 이제 제가 폭탄인 거죠. 같이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가가지고 어느 자리를 이렇게 딱 앉았는데, 야, 이게 진짜 존나 대박이 난 게 제가 오른쪽, 최준이 중간, 잘생긴 형이 왼쪽에 앉았는데 그 잘생긴 형님 옆에 여자분이 세 명인가가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세 명이 다 괜찮았어요. 다 예뻤어. 자, 저희는 야구를 몰라요. 팀이 없습니다. 나는 아예 몰라. 팀 없어. 그딴 거 뭐 없어. 그러니까 옆에 여자분들이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몰라. 야구 몰라. 나는 아예 몰라요, 룰을. 그래서 가가지고 여자분들의 응원에 맞춰서 우리도 응원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존나 열심히 응원했죠. 거기 맥주를 팔대. 그래서 맥주도 이제 한두 잔씩 이렇게 처먹고 대한민국 난리를 쳤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제 제일 왼쪽에 있는 최준 친구분이 작업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놀랍게도 이 여자분들이랑 우리가 친해지게 됐어요. 진짜 신기하더라. 그래서 야구 거의 중간에 약간 쉬는 타임? 그때 진짜 그냥 우리가 맥주 한 잔씩 주고 뭐하고 하다가 우리가 맥주 마시면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나 진짜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준표도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최준이 술을 잘 못 먹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주 한 병 다 못 먹고 맥주나 이런 또 술마다 주량이 좀 달라요. 막걸리 같은 경우는 한 병 다 먹고 양주는 두 잔 먹고 존나 그렇게 갈리는데 그 형님이 그 전날에 술을 먹고 왔대. 근데 그 전날에 좀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얘기 그냥 흘려들었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랑 맥주를 한 잔 먹는데 중간에 이 최준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막 응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치어리더 있으면 본인이 치어리더보다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막 이런 개 X같은 질문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 어깨동무를 몇 번 했거든요. 아니 이게 사인이야. 어깨 잡고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잔이었어. 그게 425ml인가? 325ml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다 마시지 않고 반 처먹었는데 그 지랄을 하더라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최준 친구도 존나 당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걸 자기가 이제 막 한 잔을 다 먹더니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화장실을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죠. 아니 마음속에 있는 얘기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발에서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형님은 옆에서 이제 얘기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형님 제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야 씨발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밑에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딱 거기 가봤더니 그 형님이 이제 자기가 먹은 음식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슨 통로 같은 데였는데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전을 붙인 거죠. 자기가 먹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점심에 짬뽕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 꼴사납게 존나 이러고 앉아가지고 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가가지고 마음만 같아서는 정말 형 저 가보겠습니다 형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막 정신 차리세요 형님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막 얘기하고 그 최준 형님 친구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들고 어딘가로 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 형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좆댔는데 어떻게 좆댔니 이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축을 어떻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일단 막 묻은 것들 존나 씻기고 그 형님이 이제 막 너는 내가 꼭 부셔버리겠어 술 깨고 나서 너를 꼭 부셔버리는 모습을 준표도 즐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형님 씻기고 뺨 좀 때려가지고 정신 좀 차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로 왔더니 여자분들 배안을 존나 신기하더라 없어져 있더라고요. 셋이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최준 형님 친구분은 자기 왼쪽에 있던 여자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나봐요. 개새끼 막 이러면서 최준은 이제 네 그래서 한 번 더 오다가 토해가지고 토한 거 관련된 기억만 있지 씨발 얘 하늘이 진짜 막나? 준표가 여자까지 가지면 모든 걸 가지게 되니까 여자는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가 아...